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 신과 함께로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우리 주식 투자자 여러분, 여기 화면에 비치는지 모르겠는데 미스터 마켓이라는 책을 제가 지난 가을에, 작년 가을에 기획을 해서 이 다섯 분의 저자를 모셨죠. 염승환 부장, 또 김효진 팀장, 이한영 본부장, 그리고 이다솔, 이효석 팀장, 뭐 이렇게 각 섹터별로, 하는 일별로 이렇게 대표적인 우리 젊은 리더들을 이제 모셨는데, 책이 반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사실 책을 이렇게 출판을 몇 번 하다 보면요, 이렇게 주기가 있는데, 이 미스터 마켓은 첫 번째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쭉 주기가 가라앉다가 작년 말 올해 초에, 물론 이제 3000포인트 영향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엔 이 안에 있는 뷰가 어유 이렇게 시장을 잘 반영하고 탁월한 뷰가 있었네라는 그런 입소문이 나면서 다시 전국의 대형 서점에서 수익권을 하는 조금 이상한 그런 모습을 보일 정도로 반향이 있는 책에 되다 보니까 그분들을 다시 모셔서 지금 3개월 동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천지개벽할 만큼의 시장의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었는지, 마켓, 이 미스터 마켓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팔로우업 해드리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어서 이번 주 신과 함께는 특별 순서로요, 미스터 마켓의 저자 두 분을 함께 모셔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보시는 분이죠. 염불리라는 애칭으로 이제 뭐 우리 금융시장, 증권시장의 대세남이 되셨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께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책을 쓸 때는 차장이셨는데. 네. 축하합니다. 네, 아유, 덕분에 예. 제가 또 부장이. 그리고 매주는 아니지만 요즘 한 2주에 한 번 정도씩 오십니다. 올해 저희 3프로TV와 함께 해주셨던 분이죠. KB증권의 김효진 팀장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왜 이렇게 매주 안 오시는 겁니까? 자주 오겠습니다. 아니야, 매끄러워 하시니까 한 2주에 한 번 오시는 것도 대단하긴 한 거예요. 어쨌든 두 분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셨는데 두 분 무슨 변화가 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책을 제가 그때 8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김프로님께서 한번 써보자고 제의를 하셔가지고 예. 저는 이제 책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던. 아, 이게 첫 책이에요? 네, 첫 책입니다. 와, 첫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셨네. 네, 그래서 이제 제의 받았을 때 뭐 어차피 장이 내년도에 네. 어떻게 된다 뭐 그걸 생각한 건 아니고 어쨌든 한번 써보는 것도 어차피 뭐 책을 써본 적은 없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리고 다섯 명이 또 같이 쓴다고 하니까 네. 약간 좀 부담이 덜하더라고요. 뭐 어차피 혼자 쓰는 것보다는 또 같이 그렇죠. 쓰면 좀 더 편하니까 그래서 썼는데, 이제 그때 제가 사실 그때 추석 때 좀 몰았었거든요. 네.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근데 쓰고 나니까 일단은 제 그러니까 내년에 대한 정리가 제 스스로도 일단 됐어요. 예. 저한테도 너무 좋았고 뭐 또 그 후로도 책이 이제 또 나오기도 하고, 또 그 3프로 제가 매일 나가면서 뭐 시황도 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잘 맞물려 가지고 뭐 책도 좀 잘 팔렸지만 제 인생에서도 아무튼 그 2020년도 하반기는 뭐 이게 좀 약간 좀 꿈을 꾸고 있나? 약간 그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갑자기 또 저도 뭐 너무 인지도가 뭐 주변에서 올라갔다고, 또 막 이 여의도 다니다 보면은 인사하죠? 막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민망할 때도 있긴 있는데 네. 어쨌든 뭐 미스터 마켓 책도 잘 나온 것 같고 저도 이제 승진도 하고 회사에서도 네. 뭐 나름대로 또 인정도 받게 돼서 아무튼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좋은 진짜. 일이 한꺼번에 온다는데 네. 그런 해였던 것 같아요. 김 팀장님도 어떠셨어요? 일단 저는 사실은 김 프로님은 아시겠지만 이 책을 쓸까 말까 제가 제일 오래 고민하지 제일 오래 고민했어요. 제가 제일 저의 애를 제일 끌게 했던 네, 저자죠. 일당을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네. 좀 그렇게 됐는데 저는 이제 2016년도에 책을 한번 낸 적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언젠가 나도 또 책을 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내가 과연 주식을 아나 투자를 아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망설였는데 또 부족한 글이나마 이렇게 엮어서 다른 분들 이제 힘에 업어서 아유, 겸손. 같이 이제 협업을 했다는 게 저한테는 좀 뜻깊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희 그때 식사할 때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다섯 분이 다 여의도에서 금융업에 종사하신다는 거는 비슷한데 네. 캐릭터도 다르고 사실은 한 분은 주식 좋다 그러고 안 좋다 그럴 수도 있고 네. 굉장히 결에 안 맞는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협업이라는 그렇죠. 것이. 근데 네. 굉장히 사전 회의랑 기획을 굉장히 열심히 한 것처럼 이렇게 싹 이렇게 아구가 맞는다고 해야지 되나요? 글쎄요. 그렇게 나와서 네. 약간 신기하기도 했고 아마 이제 김 프로님의 그 픽 능력이 좀 아니 근데 사실 이제 뭐 제가 고려를 하죠. 네. 그 시황관이나 또 이 다섯 분의 어떤 하는 일에 대한 조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서문을 쓰면서 다섯 분의 글을 꼼꼼히 다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아구가 그 표현이 좀 그렇지만 딱 맞아서 이 책 한 권을 읽으시면 적어도 2020년 하반기의 장의 성격과 2021년에 이 다섯 분의 어떤 그 뷰가 굉장히 짜임새 있게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아, 허술하지 않은 책이 나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저도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서문 아마 제 서문을 읽으신 분들은 아 진짜 굉장히 뻔뻔한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제가 그런 느낌으로 서문을 아주 아주 정말 흥분된 마음으로 서문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셋이 모여서 그냥 자아자찬을 넘어간 것 같은데 사실 그러려고 모인 건 아니고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시장이 엄청난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 그죠? 사실 쓸 무렵에는 조정 국면이었거든요. 미국 대선도 끝나지는 않았고 우리 양도세 이슈도 있었고 그죠? 근데 어쨌든 그걸 다 고비를 넘기면서 정말 3,200포인트를 넘어가는 그런 장을 우리가 봤는데 지금은 뭐 물론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두 분께 그동안의 어떤 시장 변화에 대한 소회와 그리고 각자 맡은 우리 저 김효진 그 팀장께서는 주도주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와 또 지금 경제 상황과 주도주의 관계에 대해서 써주셨는데 지금은 그러면 생각의 변화가 있는지 또 염승환 부장께서는 2021년에 주목해야 될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주셨는데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있고 그리고 못 따라가고 있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 주도 혹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업종과 종목의 변화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자, 김효진 팀장께 먼저 마이크를 드릴 텐데 어떻습니까? 이 그 주도주의 어떤 변화가 좀 있었죠? 좀 징후가 좀 보이죠? 지금 현재. 일단은 한 2016년, 15년 말부터 해서 2019년도까지는 그 네. 빅테크 기업들이 아주 일변도 그렇죠. 네, 테크가 쫙 끌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예. 코로나19 이후에도 사실 그런 경향은 더 강해졌었던 것 같아요. 예. 계속 테크 쪽에만 투자가 좀 집중되고 네. 그리고 그쪽 관련 종목들만 상당히 좀 아웃퍼폼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제가 책에 그 테크, 그러니까 기술의 녹색이 더 칠해질 것이다 네. 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그린, 뭐 기후변화 대응, 더 넓게 이야기하면 ESG 네. 같은 것으로 이 주도할 수 있는 테마라고 할까요? 트렌드라고 할까요? 이렇게 큰 껍데기를 씌울 수 있는 게 좀 더 확장되었다라는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책을 추석
작년 10월 초에 마감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 찾아보니까 그때는 지수가 2,200이었네요. 1,000포인트 차이나는 거지. 근데 그때 이제 저도 내년에 좋을 것이다. 예. 좋기를 또 희망한다. 이렇게 예. 저의 챕터를 마무리했는데 이렇게 1,000포인트나 오를지는 사실은 저는 예. 그렇죠. 예. 이렇게 셀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었는데 예. 작성할 때를 떠올려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미국 선거 전이었고 선거에 따라서 뭐 지수가 3,000이 되고 다시 뭐 1,000이 되고 그럴 정도의 차이는 아니었겠지만 예. 주도주에는 확실히 좀 결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블루 웨이브까지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여전히 돈도 많고 투자할 여력도 있고 예. 투자할 산업도 있다 보니 주도주의 명맥은 이어가겠지만 그런 것들이 바이든 후보가 기치로 내세웠던 이 그린 쪽으로 좀 더 확산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 10월에 어땠나를 좀 생각해보면 백신에 대한 소식은 나왔는데 진짜 이거 내년에 우리가 맞을 수 있을까? 불확실했죠. 에이, 그리고 사람들이 맞으려고 네. 할까? 네. 이거 마스크 몇 년 더 쓰는 거 아니야? 지금도 이제 그런 걱정은 네. 있지만 그런 걱정이 훨씬 더 심했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서 2차 팬데믹이 오면 그렇죠. 다시 문을 정말로 걸어 잠가야 되는 일이 오지는 않을까? 네. 지금 유사한 고통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자산시장은 역시 이제 학습효과 그리고 이제 백신들이 상용화되면서 나타날 경기 회복들 이제 선반영하면서 굉장히 거센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자 그런데 들어요. 이제 그 주도주 사실은 그 김 의원하고 제가 많은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그 팟캐스트 초기에 네. 그 팡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아주 선명한 뷰를 주셨어요. 네. 그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예. 왜 우리가 빵에 더 그때도 엄청 올랐었는데 네. 이른바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주도주로서 더 많이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천착을 했던 애널리스트 중에 이제 김효진 의원이 계셨는데 그런데 지금 그린이 더 치워진다라는 그 말씀도 지금 실현되고 있으나 네. 제가 염승환 부장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야 이게 정말 간절기에 나오는 컨택주들 예를 들면 경기 관련주 이런 것들에 그냥 키 맞추기인지 아니면 아 정말로 이쪽으로 이제 적어도 2021년은 주도권이 넘어가는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들 궁금해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석유, 철강, 조선, 하물며 건설 그죠? 이런 종목들의 어떤 그 주가 상승이 적어도 11월, 12월을 넘어가면서 지금까지는 훨씬 좋단 말이에요. 빅테크, 이 테크 기업들보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중단기적으로라도 주도권의 변화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주도권은 살아있는 가운데서 단순한 어느 정도의 키 맞추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전문가로서 우리 염승환 부장의 견해도 좀 듣고 싶단 말이죠.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제 견해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기존의 주도주가 사실 뭐 약간 언택트형 비즈니스라든가 뭐 BBIG로 부르잖아요. 네. 이제 구조적 성장하는 거. 그건 당연히 저는 주도권을 뭐 놓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계속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근데 거기서 이제 경기 민감주가 사실은 이제 항상 보면 키 맞추기 형식으로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올해만큼은 키 맞추기보다는 그냥 같이 그냥 주도권을 같이 가져가는 네. 저는 왠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경기 회복의 지금 초기 단계잖아요. 지금 예전에도 2008년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도 그랬고 이제 중간중간 한번 위기가 있을 때마다 경기 민감주들이 최소 뭐 짧게는 1년 정도 길게는 뭐 2, 3년 간 적도 있지만 어쨌든 올해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주도권이 그 경기 민감주 쪽으로도 한 축을 저는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예전처럼 예전에는 그랬죠. 뭐 반도체 가고 뭐 이런 뭐 바이오 가고 이러면은 경기 민감주는 철저하게 소외를 받고 그렇죠. 항상 그게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움직였는데 제가 작년 말부터 보니까 이게 뭐 동학개미 운동도 그렇지만 항상 외국인한테 개인이 졌는데 그 틀도 깨져버렸고 주도주도 무조건 이분법적으로 뭐 성장주 가면 민감주 못 가고 근데 그게 요즘 장을 보면요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이게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어쨌든 올해 이제 백신이 나와서 경기가 뭐 분명히 올해만큼은 좀 어느 정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개선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분명히 저는 상반기까지 충분히 반영을 한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경기 민감주가 어쨌든 최소한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들 업종과 그러니까 구조적 성장 업종과 경기 민감주가 저는 그냥 같이 가는 그런 구도가 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사실 구조적인 화랑 국면이라는 얘기와 동일한 것 같아요. 이게 장세가 계속 상승 혹은 이런 에너지가 유지되지 않으면 그 두 상반된 기존에 상반됐다고 생각하는 주도주와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같이 갈 수는 없는 건데 이게 순환하면서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시황관을 갖고 계신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2021년도 물론 이제 업다운이야 있겠지만 상승 트렌드를 계속 탈 것이다라는 전제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축은 누가 뭐래도 그 어쨌든 이제 주식으로 들어오는 유동성이잖아요. 네. 유동성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만큼의 유동성이 지금 계속 들어오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돈이 한정돼 있으니까 네. 특정 종목, 그러니까 업종에 그냥 주도주에 쏠리고 예. 그게 이제 끝나고 나서 주변주로 한번 갔다가 예. 그 사이클이 끝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예. 지금은 돈들이 신규 자금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굳이 BBIG가 가고 얘네가 안 무너지더라도 위에서 좀 횡보를 한다면 또 새로운 또 주도주들이 계속 나오면서 돌아가면서 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도주는 성장주 그 다음에 가치주는 이제 소외주라고 하는데 경기 네. 민감주가 대표적인 가치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에 되게 민감한데 예. 금리가 이제 최근에 좀 약간 또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가치주에 대해서 이제 이게 주도권이 이제 완전히 넘어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긴 하지만 분명 오늘 뭐 연준장도 밝혔지만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확실하게 또 선도 그었고 네. 올해 그 1년을 놓고 봤을 때는 금리가 물론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뭐 오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연준의 스탠스라든가 또 전 세계적인 어떤 이런 경기를 봤을 때 분명히 어느 정도 레벨까지 그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이게 그 전 세계 각국 은행에서 이 금리를 또 누르는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이제 회복이 하고 있는데 단지 그 금리가 올라가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시중금리가 네. 뭐 물가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경제에 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태를 좀 방치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금리 레벨은 분명히 저는 중앙은행이 막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라면은 성장주 입장에서도 금리가 정말 크게 오르지만 않는다면 어느 정도 레벨이 정해져 있다면 나쁠 게 없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하에서는 결국엔 두 섹터가 그냥 같이 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우리가 2021년도도 과거와 볼 수 없는 그런 주도주군들이 막 서로 경쟁을 하면서 그러니까 너만 가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가는 그런 구도가 계속 펼쳐질 것 같아요. 사실은 주도주를 뽑아내는 건 사실 매크로를 봐야 되죠. 경기의 순환 뭐, 과정도 봐야 되고 그쵸, 무관하지 봐야 않죠. 되지만. 그 전혀 변화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금리 부분도 있고 금리 또. 부분도 있는데 아까 연 네. 부장님 말씀에 좀 많이 동의가 되는 부분이 소수만 좋다면 이 주도주만 예를 들어 좋고 나머지는 굉장히 부진하다면 네. 주도주가 꺾어지면 다 꺾어지는 거니까 굉장히 위험했죠. 그렇죠. 지난 몇 년간이 그렇기도 예. 했고요. 예. 근데 지난해 10월 이후에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수출 트렌드를 보면 예. 제가 책에다도 그 수출입 동향 보도자료를 이렇게 캡처해서 넣을 정도로 한국 경제 지표 중에서는 수출 데이터 정말 중요하고 매달 좀 꼼꼼히 좀 체크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이야기를 좀 전하는데 예. 근데 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요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코멘트를 해줘요. 반도체는 어땠다, 네. 조선은 어땠다 해서 예. 그런 거 갖고 팔로우업을 많이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올해 4월에, 지난해 4월에죠. 지난해 4월에는 코로나도 뭐 영향도 있었지만 예. 이 15개 중에서 수출이 플러스 난 게 두 개밖에 없었어요. 이게 주식으로 말하면 딱 그냥 쏠림이었던 것 같아요. 두 개만 성장을 하니까 네. 주식을 하고 싶은 사람은 두 개밖에, 그러니까 보기가 두 개밖에 없었던 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점점점 늘어나더니 지난해 12월에는 15개 중에서 11개 수출이 늘어났어요. 주요 수출 품목 중에 11개가 늘었다. 네, 15개 중에서 11개. 이게 물반 고비 기반을 넘어섰죠. 그렇죠. 네, 이런 표현 되게 오랜만에 써보네요. 물반 고비 기반을 넘어섰기 때문에 보기가 다양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주식으로 유동성 많이 들어오는 거에는 저는 뭐 각국 뭐 중앙은행도 있고 국내적인 뭐 금리 상황, 부동산과의 네. 이제 비교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 있겠지만 돈만 많다고 사람들이 사실 투자하는 것 같진 않아요. 뭐 이렇게 좋은 게 있어야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돈은 많았고 돈이 더 늘어난 상태에서 보니까 요것도 좀 주식이 좋아질 만한 환경이 있고 요 섹터도 좋아질 만한 환경이 있고 보기가 이제 선택이 늘어난 상황에서는 개인분들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좀 주식에 좀 공격적으로 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그래서 작년 말부터 뭐 올해 초까지 저도 증권에서 그렇게 짧게 다니진 않았는데 네. 야 또 올라? 뭐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럴 만한 이 상황에는 그 지난 한 분기 동안에 매크로적인 변화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제가 이렇게 뭐 15개 중에 몇 개예요 몇 개예요를 이 숫자까지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경제는 굉장히 더디게 특히 한국은 내수 경기도 중요하지만 수출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굉장히 더디게 좋아지는데 이 유동성의 힘, 투자자분들의 이 집중 때문만에 경제가 그러니까 주가가 확 오른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금리가 오르거나 코로나 뭐 감염자 수가 늘어나거나 하면 굉장히 약해요. 취약해요. 네. 예. 근데 여전히 저희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지만 수출에서는 온기가 이미 뭐 한 달이 아니라 뭐 두세 달 이렇게 좋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유동성도 많은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지수 상승이 그렇게 좋았구나 이제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올해 수출도 좋을 거냐 여전히 네. 여러 개의 보기를 줄 거냐 네.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수출 모멘텀이 굉장히 살아있어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수출 데이터들이 상반기에는 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수출 증가율이 더 높아지고 더 높아지고 이런 흐름들을 상반기까지는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굳이 신제품 같은 것들이 막 나오지 않아도 네. 그래서 뭐 미국 금리에 따라서 혹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출렁출렁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마음이 엄청 불편하거나 무섭지만은 않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측면에서 뭐 가장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뭐 금리 두 분도 금리 말씀도 하셨고 그 금리에 대한 시중 금리의 변화에 대한 연준의 스탠스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또 저쪽 사이드에 있는 바이든 새로운 행정부의 재정 정책의 규모와 속도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데 사실 그 우리 예측하기 좀 힘들잖아요. 사실 그들이 해야 되는 얘기고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우리의 더 피부에 와닿는 거는 거시 경제도 물론 있고 또 그 중에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것 중에 하나로서 이제 수출입 데이터 이걸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최근에 더 중요한 거는 수급인 것 같아요. 단기 시황에 사실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라는 게 수급인데 어쩌면 최근의 장만큼 그 증시 격언이 이 가슴에 와닿는 적도 없었던 것 같은데 수급에 관한은 뭐 우리 염승환 부장이 훨씬 더 민감하게 지금 모니터링하고 계실 테니까 개인 단의 수급 어떻게 보세요? 좀 목에 찬 거라는 분석들도 좀 있는 것 같긴 하던데. 글쎄요, 근데 지금 이게 한번 그러니까 주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되게 이런 것들을 한번 관찰해 보시면 트렌드가 되게 무서운 게 네. 주가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면 항상 뭐 좀 조정 나올 것 같다 그러는데 한번 이렇게 시장이 불을 붙으면 네. 사실 끝을 모르고 그냥 올라가 버리거든요. 이번에 네. 올해 연초에 또 그걸 보셨잖아요. 네. 3천 넘으니까 3,200이 그냥 순식간에 갔다 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번 주 월요일날 그 김프로님께서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주말에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하다. 결국 못 참고 지금 시장이 뛰어든 것 같다. 그래서 월요일날 4조를 샀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과연 여기서 끝이 날 건가. 네. 저 그 생각을 계속 해봤거든요. 네. 근데 수요일, 목요일 딱 어제까지 생각해보니까 끝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예탁금이 더 늘어났어요. 어쨌든 그렇게 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이제 아침 시황방송에서 그걸 내용을 얘기해 드렸는데 우리나라 이제 그 전체 자산 중에 그러니까 그 예금이라고 그러죠. 주식 그러니까 은행에 들어가 있는 예금이 한 1700조, 1800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중에 지금 주식으로 유입된 게 작년에 예탁금하고 신규 매수한 게 합치면 100조 정도 되거든요. 예. 100조 정도니까 그러면 그중에 한 10%만 들어온다고 치면 그 만약에 예금의 10%가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10%까지 계산을 하면 아직까지 70조 원 정도 여력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연초하고
연초에 고객 예탁금하고 주식 순매수 얼추 좀 합치면 한 20조 원 정도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럼 아직도 한 50조 원 정도는 충분히 저는 룸은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50조면 사실 이제 예탁금 100조가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개인들의 아직도 저는 매수 여력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저번에도 한 데이터 좀 알려드린 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그 적립식 펀드 2007년도에 한참 유행할 때, 네. 그때는 예탁금보다는 이제 펀드로 돈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M2라 그러죠. M2 뭐 광의의 통합, 뭐 전체 유동성을 나타내는 건데, 그거를 그 유동성 M2 대비해서 그 적립식 펀드랑 예탁금을 이제 합친 그 비중을 나타낸 게 그때가 한 6% 정도 됐다고 그 나와 있던데, 네. 지금은 펀드랑 예탁금하고 합치면 한 4%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2% 정도는 더, 그러니까 2007년도랑 이제 비교를 하는 거 그때랑 상황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2%만 해도 여기서 충분히 최소 50조, 60조는 더 들어올 수 있는 돈이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그럼 충분히 뭐 합리적으로 우리 추론을 해도 50조 원의 자금은 그냥 기본적으로 더 들어올 수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자금들이에요. 그렇게 보면 지금 1월 달에 지금 그 이번 주 월요일 날 개인이 4조를 샀는데 증시가 막 100포인트가 막 뻥뻥 뛰어버렸잖아요.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몇 번은 더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느 시점에서. 그래서 저는 개인들의 유동성은 아직은 좀 모백 찬 게 아니라 조금 더 여력은 남아있고,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주식 투자 안 하신 분들도 여전히 많이 계시거든요. 주변에 네. 보면. 근데 그분들마저도 인식이 이제 조금씩 많이 바뀌어 간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또 유동성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항상 비교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 이게 더 좋냐 저게 더 좋냐, 아까 이제 김효진 용건도 얘기하신 것처럼 더 좋은 거에 투자를 할 텐데, 지금 자산 중에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뭐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뭐 은행 예금, 부동산도 있고 뭐 금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주식만,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서 약간 가격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주식을 대체할 만한 지금 자산이 있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한국 증시는 그동안 또 뭐 3천은 왔지만 지난 십몇 년간에 또 굉장한 또 고통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본다면 주식시장을 대체할 만한 저는 아직 자산수단이 없는 것 같아요. 자산 배분의 입장에서 우리 저 김효진 팀장께서도 연구를 많이 하시니까 그 주식의 상대 매력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이제 무위험 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과 비견했을 때 주식의 매력도가 아직도 있는지, 왜냐하면 이제 그게 이제 절대 금리 레벨도 중요합니다만은 주가의 이제 PR 어떤 밸류에이션의 부담 이런 것들도 같이 봐야 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저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뭐 이론의 여지 없이 지금도 워낙 저금리지, 조금만 올랐습니다만 사실 뭐 대출금리나 수신금리 다 바닥권이니까 주식의 매력도가 여전할 것 같은데, 밸류에이션 부담은 또 따로 좀 챙겨봐야 될 것 같단 말이죠. 저희 이제 하우스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 네. 개인적인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예. 저희가 볼 때는 최근에 멀티플과 PER이 꽤 많이 올라왔죠.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네. 그런데 좀 갈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거는 PER만 오르는가 아니면 이익도 같이 오르는가. 그러니까 이익을 올라가는 탄력을 받으면서 PER이 올라간다면 좀 PER 숫자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냥 사람들 마음 혹은 저금리에 의한 주가 상승만은 아닌 거니까요. 네. 그런데 한국은 최근에 이익 전망치가 뭐 2021년, 2022년 상반기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추정치가 올라가는 네. 기대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ER이 좀 최근에 높아졌다라고 해도 이게 과연 굉장히 비싼가? 저희는 더 올라갈 룸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뭐 자산 배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냥 이게 다 개인, 저희 다 각각 개인이니까요. 예금은 이제 자산 증식의 기능을 상실한 지 너무 오래됐죠. 너무 오래됐고 보존이죠. 예, 개인의 입장에서는 뭐 까먹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으니까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큰 비중이 들어가 있는 부동산 아니면은 조금의 주식이 아마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의 상승 하락이 문제가 아니라 거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적인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더 주식에 개인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게 아닌가. 예금보다는 부동산 쪽의 임팩트 때문에. 예. 그리고 금액도 컸고 이제 상승폭도 컸고 네. 여전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투자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세금 부담이나 직접적인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 거래량 자체는 사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거든요. 많이 줄었죠. 예. 그리고 이제 더 주식은 금액 자체도 뭐 요즘에 한국에 서울에 뭐 웬만하게 좋은 데는 갭 투자하려면 뭐 10억, 15억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돈을 캐시로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소수잖아요. 그래서 갭이 안 되죠. 예, 갭이 안 되죠. 갭은 조금 넣고. 아,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액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액까지 할 수 있다 보니까 개인의 입장에서는 거창한 자산 배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주식에 눈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는 연부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개인의 수급만으로도 이렇게 막 밀어 올리고 위에서 잡아 당기는 흐름이었는데 네. 외국인 수급도 중요하죠. 개인 수급도 파악하기 어렵지만 외국인이 살까 안 살까는 진짜 약간 선문답처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이렇지 않을까 했는데 굉장히 반대로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지난 몇 년 동안은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 국내 주식을 관심이 진짜 왜 이렇게 없지라고 우리 괜찮은데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은 관심이 많이 없었는데, 매크로한 상황을 몇 개 말씀드리면은 외국인이 들어올 만한 환경은 가장 대전제 는지 달러 약세 그리고 이것이 동반되는 원화가 아주 약세로 가면서 환손실이 나진 않을까, 원화에서도 환율에서도 먹을 수 있는가, 원화 그렇죠. 강세를 가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주요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괜찮은가. 이것이 이제 수출 지표로 대표되겠죠. 요 세 가지 정도를 체크하면 아주 큰 방향은 아마 안 틀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달러는 많은 분들이 약세를, 그러니까 저의 전망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은 또 월가의 흐름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달러가 작년만큼 가파르진 않아도 완만하게나마 약세 기조를 유지할 거다라는 게 월가의 컨센서스입니다. 원달러 전망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가면 한 뭐 1050원에서 70원 정도 더 추가적으로 강세를 갈 수 있을 거다라는 네. 식으로 컨센서스가 원달러 전망에 대해서 월가에는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까도 수출 지표 얘기를 드렸지만 수출 이제 국내 이 섹터 말고요. 국가별로 수출을 이렇게 쫙 늘어놓고 봤을 때는 지금 한국이 모멘텀은 2위예요. 중국 수출이 제일 좋고요. 예. 그 다음 좋은 국가가 한국이에요. 비슷하잖아요. 원래 좋아질 때는 그 순서죠. 예, 원래. 그런데 이게 편차가 다른 국가들은 아직도 마이너스에서 헤매는 국가들이 상당수 있고 플러스인 국가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거기서도 이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이렇게 이건 제가 한국 사람이어서 더 그런 게 눈에 확 들어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외 투자를 하려고, 제가 이제 월가에 근무를 하고 이제 해외 투자를 하려고 쭉 늘어놓고 본다면 중국이 모멘텀이 역시 좋구나, 그 다음에 한국도 되게 좋네 라고 이렇게 우리 한국을 그동안 좀 많이 안 봤었는데 보니까 기업 단에서도 변화가 되게 많네 그렇죠. 라고 하면서 한번 되짚어볼 만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저는 좀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국내 수급도 중요하지만 이제 외국인 수급에 대한 이렇게 펀더멘탈 상황도 나쁘지는 않다, 오히려 좋은 편이다 라는 이야기도 좀 덧붙여서 드릴 자산 배분의 입장에서 국내 어떤 부동산 또 안전자산인 예금, 채권 혹은 주식의 어떤 배분의 성격의 변화 당연히 있는 거고, 글로벌 자산 배분의 관찰자의 입장에서도 한국 주식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펀더멘탈적인 변화 그리고 기업 실적의 변화가 눈에 띈다라는 그런 분석이시란 말이죠. 잠깐 자, 근데 예. 좀 질문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그 사회자석이에요. 원래 내 자리야 거기가. 아니 갑자기 이제 아니 그 환율 얘기하시다가 아니 그 저도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해봤지만 근데 개인 투자분들이 제일 또 많이 물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요새 네. 또 처음 투자하신 분 많으시니까 우리 교과서에 보면 항상 그러잖아요. 환율 떨어지면 수출주한테 악재다. 그 교과서에서 나오잖아요. 당연히. 근데 워낙 강세면. 근데 저도 그래서 조사를 다 해봤는데 환율이 떨어질 때 오히려 현대차 주가가 훨씬 좋더라고요. 주식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뭐 저도 뭐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도 여기 경제 전문가분 나오셨으니까 한번 좀 그래도 미리 언지를 좀 주시면. 근데 왜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면 이게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 경기가 좋아지면서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히려 환율 하락기에 더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보이는 건지 그게 또 맞는 건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 환율이라는 거는
이렇게 막 강세, 하락 이런 게 막 섞여 있다 보니까 그렇죠. 설명을 드려도 이제 따라오시기가 좀 힘드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출, 뭐 기업의 전 수출을 기업의 매출이라고 비유를 많이 하는데 기업의 매출, 즉 수출이라는 거는 가격 곱하기 수량이잖아요. 그렇죠. P 곱하기 Q. 근데 환율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네. 보통 한국의 수출은 가격 단가에 의해서 좌우되기보다는 수량이 훨씬 민감해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 안 그렇다고 하지만 한국은 약간 이거는 좋은 피드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박리담에다 물량뛰기. 아, 물량. 예, 그러니까 싸게 빠르게 좋은 맞아. 품질을 만들어서 네. 아주 고가에는 아직은 판매는 못하지만 우리 그 대신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이 판다라는 컨셉일 때가 있었고 지금은 좀 달라지고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원화가 강세로 가면 부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가격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떨어져요. 1,000원에 팔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1월에 팔 수 있는 거를 2원, 3원에 더 비싼 가격에 수출업자한테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강세로 갈 때, 즉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때는 대부분 경제가 좋을 때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P로 깎아먹는 것보다는 Q가 늘어나는 게 좋아요. 더 좋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원화 뭐 강세기, 약세기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수출이 언제가 좋은지를 보면은 조금 차이 나는 게 아니라 확연하게 원화 강세기에 수출이 더 좋아요. 그래서 뭐 현대차 이야기도 했지만 현대차가 물론 열심히 일하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전체 우리 수출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P보다는 Q의 영향이 크다. 그래서 워낙 강세를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요인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이제 1,100원에서 환율이 왔다 갔다 하는데 500원 간다 그럼 한국 물건 두 배 비싸지잖아요. 그렇죠. 요 정도 되면은 수출 더 이상 좋다고 얘기 못 하겠어요 라고 얘기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그 원달러가 2000년 이후에 최저치가 장중에 뭐 890몇 원이었을 거예요. 2007년, 2008년도 조선수주 네. 정말 많이 나올 때. 네. 그래서 그때도 그런데 한국 수출은 플러스를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한국도 이제 더 국가 순위도 올라가고 대표 기업들이 선전을 하면서 원화는 계속해서 강해지는 방향으로 갈 만한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지만, 저도 하지만 이것이 막 급격하게 뭐 800원, 700원, 600원 이렇게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Q 전체 주문을 더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가 적어지는가 이게 좀 더 중요하진 않나. 아주 그냥 여유 있게 그 숫자를 주셔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네. 지금 1,100원인데 700원, 800원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왜 또 이렇게 막 500원, 600원 하면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것 같잖아요. 네. 일본이 1985년인가 6년인가요? 플라자 합의하고 3년 있다가 환율이 두 배가 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1,000원에서 500원이 3년 만에 됐어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저 정도로 아까 급격한 환율 강세면 얼마야? 그럼 가장 급격했던 건 누구지? 일본이었지. 그 데미지도 많이 입었으니까요. 네. 그 정도가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렇게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도 하거니와 그 달러의 약세, 원화의 강세가 아니라 달러의 약세로 인한 원화의 강세라는 건 사실 동조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위안화의 강세도 원화보다도 더 강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그쵸. 상황, 엔화 마찬가지고 이런 이제 우리하고 수출 경쟁을 하는 다른 통화들의 강세가 동행했다면 사실 뭐 그게 큰 문제가 될까? 미국이 그렇다고 미국 내부의 어떤 제조업을 갑자기 부흥시켜서 수입 대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 부분이고 아마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차트도 많이 보고 글도 많이 보는 편인데 대체로 달러 약세 국면이라는 게 미국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대체로 통화를 많이 늘린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걸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받아서 경제 지표로 반응하는 나라 몇 개를 꼽으라면 그게 대한민국인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 수출이 Q가 느는 네. 이제 그런 효과를 우리 제조업체들이 본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어쩌면 그런 국면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주가는 그거보다 조금 더 빨리 반영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좀 진도를 나가면 염승환 부장께 네.
당시에 뽑았던 작년 추석 때 뽑았던 2021년을 같이 할 핵심 주도 산업, 주도주 이런 거에서 좀 변경을 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좀 해보십시다. 어쩌면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할 때일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 뭐 변경할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게 딱 보니까 네. 제가 그나마 이제 변경을 좀 할 만한 건 약간 스마트폰 쪽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 쪽도 올해 좀 주도주. 왜냐하면 제가 그때 썼던 것 중에 이제 당연히 폴더블 폰 쪽도 좋아질 거로 생각을 했는데 네. 한 가지 좀 기대했던 게 좀 화웨이의 빈자리를 저는 예. 삼성전자가 좀 차지할 줄 알았는데 예. 지금 돌아가는 스탠스를 보니까 이게 좀 쉽진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그걸 오포 비보죠. 오포 비보. 애플이 샤오미. 애플하고 맞아요. 오포 비포 샤오미 이쪽이 예. 더 가져가는 것 같고 예. 삼성이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뭔가 화웨이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데이터상으로 보면 네. 유의미하게 뭐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삼성은 예. 중국에서도 존재감이 거의 없더라고요. 스마트폰 예. 쪽에. 그런 거 보면 스마트폰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다양한 이제 부품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보면 그냥 뭐 범용 제품이라든가 그냥 단지 물량이 많이 늘어나서 네. 하는 그런 쪽에 대해서는 조금 스탠스 우리가 좀 톤을 좀 다운을 시켜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갤럭시 S21이 나왔는데 아까 제가 이제 아침에 방송에도 잠깐 언급드린 대로 그 스펙이 오히려 하향 조정되고 그리고 가격을 인하시켜버렸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부품 단가 인하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스마트폰 쪽에서는 철저하게 옥석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냐 일단 폴더블 폰 쪽 같은 이제 새로운 폼팩터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주들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있는 부품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다 자동차로 들어가요. 좀 카메라 들어가고 그렇죠. MLCC 들어가고 그러니까 결국 자동차 쪽으로 OEM사들한테 예. 납품이 가능한 그런 메이커를 잘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섹터는 다 좋은 그림보다는 좀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좋아지는 걸 확실하게 좀 잘 골라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제가 한번 우리 안 읽은 분들을 위해서 네. 우리 염소환 부장께서 2021년 투자 유망 업종 15선을 그때 해주셨는데 반도체, 스마트폰,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언택트 산업, 디지털 인프라, CMO죠. 제약위탁산업, K-컨텐츠, 홈코노미, 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거기다 폐기물, 미니 LED, 건강기능식품, 미용, 성형, 사무 업무 자동화. 워낙 뭐 15개나 되니까 사실 뭐 대충 망라를 했습니다만은 그중에서도 반도체가 제일 위에 올라가 있는데 삼성전자 혹은 네. 삼성전자 생태계에 있는 회사들 엄청 올랐죠. 올랐고 그 외에 보면 스마트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정이 좀 필요할 뿐 2차전지 뭐랑 많이 주도주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는 뭐 우리 김효진 팀장께서도 더 강조를 해주셨고 자동차 뭐 이런 그래서 제가 그 좀 그 두 분께 공통대의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레벨 한 두 단계 정도 오른 거잖아요. 우리의 기대 수준에서 2700, 800 뭐 이런 얘기하다가 3200까지 갔고 지금은 뭐 조정을 받아서 3100 어간 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가장 수익률도 좋으면서 좀 편안한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연초에 삼성전자 현대차를 많이 사신 것 같아요. 아 이거 망하겠어? 기다리면 되지 않겠어? 그런 류의 자금들. 근데 이것도 또 그 주가 레벨이 오르다 보니까 아, 사자마자는 좀 물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죠. 주도주와 가격 메리트와 경기 사이클의 키 맞추기도 양수 겸장할 수 있는 뭔가 없을까? 그래서 아마 자동차 업종 같은 걸 골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통 산업이라고 봤는데 여기에 전장, 뭐 배터리, 또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아 이거 성장 산업이네 이렇게 혹은 반도체도 우리는 D램만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시스템 반도체라는 새로운 성장 근데 그런 류의 어떤 아 성장성도 겸비하면서 마음이 편안하면서 가격 메리트도 그렇게 부담 없는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집중 이런 게 2021년도 상반기에 가장 큰 흐름이 아닐까. 이게 뭐 언제든지 좋은 종목이긴 한데 2020년도 상반기만 하더라도 워낙에 언택이 워낙 강해버렸기 때문에 네.
이런 것까지 잘 안 갔다면 그거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 대안 어떤 거냐 이거예요. 일단 이제 아까 뭐 제가 약간 스마트폰은 그 안에서 톤다운을 좀 했지만 그 15개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 기업들은 지금 대부분 저는 올해도 다 괜찮고 구조적으로 대부분 뭐 성장하는 쪽이기 네. 때문에 나쁘지 않다. 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뭐 김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제 가격이라는 게 당연히 중요한 거니까 개인 투자에 접근을 하시려면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뭐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 정말 많이 올랐어요. 많이 또 최근에 예. 그 안 가던 자동차까지도 이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예. 가격이 붙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K콘텐츠도 얼마 전만 해도 안 갔었거든요. 올랐죠. 안 갔는데 갑자기 튀어가지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뭐 J콘텐츠 예. 얼마나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또 지금 접근하시긴 당연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 제가 일단 그 설명드릴 건 두 가지인데 이 15개 중에서 그래도 가격 매력과 성장이 같이 겸비된 것 좀 일부 말씀을 드리고 네. 여기는 안 들어갔지만 지금 이제 11월 12월 지나면서도 제가 분명히 저도 업데이트를 하고 싶었거든요. 여기 책에 없는데 앞으로 좋아질 것들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네. 그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요 그 15개 종목들 업종들 중에서는 일단 이제 디지털 인프라 관련주들 네. 4차 산업혁명 관련주인데 네. 어차피 이제 예전에 그 김준성 연구원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인상적인 강의를 한번 했잖아요. 예, 메르츠 그 테슬라 예, 예. 테슬라가 이제 데이터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기차를 단순히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굉장히 고밸류를 받는 건데 결국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 그 테슬라도 많은 오너분들이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그 데이터들이 그 안에 다 쌓이잖아요. 그 그런 테슬라 거죠. 네, 테슬라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자율주행 만든 거고 예. 그 다음에 뭐 SK텔레콤 이번에 보니까 뭐 T모빌리티인가요? 그것도 예. 이제 뭐 분리를 했는데 그것도 다 기반이 뭡니까? T맵. T맵이라는 이제 내비게이션에 많은 분들이 그걸 운행을 했을 때 데이터가 다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정말 엄청난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결국에 그래서 저는 이 디지털 인프라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잔하는 업체들이 어쨌든 국내 이제 SI 업체라고 이 대기업들 예. 보면 계열사 뭐 삼성 SDS나 그렇죠. 보시면 뭐 포스코 ICT나 SKCNC 예, 뭐 이런 기업들이 다 이제 뭐 그 전사적 뭐 자원 관리라고 좀 용어들이 좀 어렵긴 한데 모든 이제 그 인력 데이터들을 다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관리를 하고 예. 그리고 어떤 뭐 설비 투자를 들어갈 때 거기에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같은 거 다 설치를 해주는데 예. 그런 것들을 하는 회사들이 결국에는 그 국내 대표 기업들의 이런 계열사들인데 이 회사들이 사실 그동안 이제 너무나 틀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냥 계열사 물량만 따고 그랬는데 얼마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데이터 댐이라고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다가 뿌려줘가지고 그걸로 자율주행도 하고 근데 그 사업을 하려면 이 대기업 그 그룹사들의 이 디지털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이 SI 업체들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예, 이거를 활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마 그 조직이 그 엑스큐션을 전문적으로 해오던 예. 예, 사람들이니까 예. 당연히 접근성이 가장 좋겠죠. 예. 근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눈에 안 보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들은 굉장히 부진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1월 들어서는 조금씩 움직이고 있지만 여전히 이쪽은 지금 주가 위치로 보면은 굉장히 장기간 또 눌려 있었기 때문에 저는 디지털 인프라 쪽은 한번 접근을 좀 해보실 것을 좀 권유를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좀 그 가격 매력 쪽에 있는 쪽이 그 미니 LED 쪽. 네. 예. 그러니까 미니 LED도 요새 LED 관련 쪽이 좀 오르긴 했지만 네. 이제 사람들이 약간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미니 LED, 그러니까 LED 하면 중국이 너무 뒤에서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니까 사실 많이 망했잖아요. 우리 한국 그럼요. 기업들이 몇몇 업체만 살아남았는데 실상 서울 반도체 외에는 많이 경쟁력들이 없어진 상황인데 네. 어쨌든 미니 LED가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는데도 많은 분들이 의심을 아직도 해요. 아 저러다 또 중국 또 뛰어들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가격이 아직도 좀 저렴한 편이에요. 예. 근데 왜 제가 미니 LED를 말씀드리냐면 올해만큼은 그런 걱정하지 말자는 거죠. 일단 왜냐하면 얼마 전에 중국의 LED 업체들마저도 요새 유행이 뭹니까 그 이 반도체든 IT 모든 그 부품들이 다 쇼티지가 나고 있어요. LED마저도 그런 현상이 보이다 보니까 중국 회사들이 가격 올려버렸어요. LED를 매년 빠졌거든요. LED 가격이. 근데 고사 상태로 갔는데 중국 업체들이 올렸다는 거는 이것도 이제 부품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삼성만 미니 LED TV를 할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LG가 QLED TV. 네. LG도 우리도 미니 LED 하겠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또 선포를 해버렸고
거기다 애플은 아이패드에 미니 LED를 넣는 모델을 이번에 탑재해서 출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기존에는 너무 그냥 TV 쪽 이제 죽어가는 사양 산업이었는데 새로운 뭔가 모멘텀이 하나 생겨버리죠. 미니 LED라는. 네. 그래서 OLED랑 올해 전쟁을 할 텐데 승자가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지만 분명히 올해는 그 P도 올라가고 Q도 올라가는, 그러니까 물량과 단가가 같이 올라가는 적어도 1년은 저는 보이는데 주가가 그만큼 또 오르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합리적인 주가이기 때문에 미니 LED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제 책에는 없지만 좀 새롭게 제가 보고 있는 쪽은 역시 오늘 아침에도 뭐 저도 이제 김프로님하고 막 지주회사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그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네. 지주회사. 지주회사가 이제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책 쓸 때만 해도 별 관심이 없었어요. 지주회사 항상 할인받고. 항상 끝물이라 그러잖아요. 네, 지주회사 끝물, 맞아요. 저도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요즘에 돌아가는 거 보면 SK가 갑자기 뭐 CMO 바이오 회사들 외국의 유명 업체들 인수를 하질 않나. 갑자기 수소회사 인수하고 또 하나그룹이 뭐 프랑스의 토탈이라는 회사랑 신재생 에너지 사업한다고 같이 하고,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그 통 큰 그런 이제 M&A들을 하고 있는데, 예전, 그러니까 그 김프로님 말씀 중에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이제 3세 경영인가요? 이제 그 바뀌잖아요. 그렇죠. 회장들이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자기가 보여주는 묘하게 겹쳤어요. 예. 지금 최근 몇 년 만에.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새롭게 취임을 하면서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것도 물론 있겠죠. 근데 이분들이 그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잘 파악하시는 것 같아요. 또 미국의 나스닥도 봤겠죠. 나스닥에 어떤 기업들이 얼마나 성장했는데. 그렇죠. 그 성장하는 기업들의 대부분에 M&A를 잘했거든요. 대부분. 그걸 보니까 어차피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현금은 어마어마하잖아요. 4대 그룹이. 그 현금 가지고 차라리 놀 바에는, 그렇다고 M&A를 안 하고 그쪽에 바로 뛰어들자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결국 M&A를 선택한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시장에 제대로 좀 먹혀 들어가고 있는 그 거죠. 그 M&A의 주체는 지주다 이거죠. 예, 지주죠. 지주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지주회사가 이제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그 소외받고 항상 끝물이다. 그리고 항상 사업회사 지분 가치의 뭐 30% 할인은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었는데 네. 지금 M&A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비상장이 또 많거든요. 그럼 그런 논리가 굳이 들어갈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주회사를 뭐 다 좋다고 보실 필요는 없지만 지주회사 중에서 올해 뭐 계속 뭡니까? 반도체, 자동차 전장,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쪽으로 뭔가 포트폴리오를 구색을 M&A를 잘 맞춰서 하는 기업들, 아니면 또 요새 하나그룹 같은 경우 갑자기 우주 사업 한다고 또 뛰어들잖아요. 네. 우주 산업도 올해 또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그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사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가, 내가 이제 주식투자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대요. 성공할 때까지 난 기다렸다 하겠다. 그럼 이미 주가는 몇 배 날라가 있어요. 테슬라도 사실 그랬잖아요. 나중에 지나놓고 봐서 이제 성공한 거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주식은 위험 상품이니까 그런 청사진이 보일 때 의심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못 오른 거거든요, 사실은. 항상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참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사회자 하면서 이런 말씀을 길게 드리긴 좀 네. 그렇습니다만은 경영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시작해서 M&A의 성공 스토리가 이게 오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어쨌든 정의선 부회장도 부자를 뗐고, 그죠? 거기도 또 이재용 부회장도 부자를 달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버님이 자꾸 하신 상태고, 그리고 이제 구강모 회장도 사실 그 구보무 회장이 굉장히 일찍 자꾸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경영을 책임지는 자리에 회장이 됐는데 대체로 이런 분들의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이죠. 일본에서 공부를 했을 거고 나머지는 다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뭐 미국에 공부를 했다고 해서 뭐 이게 연결. 근데 대체로 보면 글로벌 M&A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본인들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같은 동시대에 동년배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이제 제네레이션에서 누군가 한 명 치고 나갔고 그걸 난 따라잡아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어떤 좋은 의미의 경쟁 같은 것들이 4대 그룹 혹은 좀 넓게 보면 10대 그룹 그 다음 세대 경영자들 사이에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또 잘못되면은 하나의 패션처럼 돼요. 사실 IMF의 그 사실은 이유 중에도 사실 그때 웬만한 그룹들의 2세 경영체를 넘으면서 문어발 확장하면서 네, 맞아요. 갑자기 진로가 제약을 하질 않나 뭐
또 혜태가 뭐 전자를 하지 않나 막 이러다가 사실 쌍방울 뭐 이런 데들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는 좀 다른 게 훨씬 더 치밀하게 글로벌 시장에 침투해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몰라요. 저는 이제 좀 받고 그런 것들을 사실은 어떤 디스카운트의 해소 요인으로 본다면 지주회사가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사실 뭐 최근에 조금씩 올라왔지만 네. 장기간 정말 소외를 많이 받았거든요. 지주회사들이 네. 그런 이제 그런 저평가에 대한 인식 때문에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탈피되는 시점인데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한 이제 시장 참가자들의 인식이 점점 지금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좀 주가는 전 좀 예. 재평가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이제 IMF 얘기도 하셨지만 어쨌든 지금은 다들 현금 부자거든요. 그거를 배당을 주든 그러니까 만약에 M&A를 안 한다면 저는 적어도 배당이라도 줄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M&A를 한다면 이쪽으로 신성장 투자 들어가니까 저는 양수 겸장인 것 같아요. 주주 환원 입장에서도 그렇군요.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지주회사를 올해 좀 굉장히 좀 다크호스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미국에서 그 경영을 했군요. 하버드에서 보니까 김효진 그 팀장께서는 뭐 사실 종목을 보는 분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매크로를 보시고 자산 배분을 보시니까 섹터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단 이건 약간 아마추어적인 말인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저도 이제 시황이고 동료들 보고서를 이렇게 같이 옆에서 나오는 걸 보잖아요. 네. 이 주식이 잘 가네 저 주식이 잘 가네. 근데 이렇게 신사업 신성장 사업이라는 예. 단어를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들어본 건 정말 오랜만인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다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해마다 주요 기업들에서는 뭐 우리 이렇게 2021년에는 이런 사업을 하겠고 네. 비전 선포식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보통 이제 그런 걸 보면은 그냥 이렇게 되게 열심히 준비는 하셨겠지만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 제가 잘 모르기도 하지만 네. 이게 큰 변화나 정말 얘가 변화하나 봐 라고 저같이 기업을 속속 들이지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와닿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옆에서 이렇게 듣고만 있어도 그동안 준비를 한 결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시간과 노력을 이제 투자를 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도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와닿는다라는 측면에서 네. 되게 좋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고 저는 섹터라기보다는 섹터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싼 가라기보다는 더 갈 수 있나? 리스크 요인하고 맞물려서 그 이야기를 좀 드리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코로나 백신들이 보급됐고 코로나는 여전히 심각하지만 경기 수요 단은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모습들이 사실은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들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제가 올라올 때는 항상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금리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사실 금리가 별로 중요한 이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체크를 해도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할 부분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수요도 조금씩 좋아지고 그리고 물가도 이제 상방위험이 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기 위해서는 금리가 주가보다 먼저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마음처럼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먼저 튀면서 주식을 좀 힘들게 하는 국면들도 있고 아닌 국면들도 있다 보니 올해는 금리가 어느 정도로 유동성이 좀 우호적일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좀 포인트를 보면서 시장의 약간 온도를 체크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환율 설명도 드렸지만 환율도 어렵고 주식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금리도 진짜 어렵잖아요. 저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좀 보면서 금리의 온도, 금리가 변할 수 있는 온도를 보면 좋을까? 저는 미국의 총 고용자 수를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 주식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미국 고용 이야기가 나와서 네. 또 미국 얘기야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글로벌 유동성 그리고 혹은 국내 유동성조차도 미국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가 좀 많이 오를 만한 상황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좀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저는 미국의 총 고용자 수가 결정할 수 있을 거다라는 네. 생각을 해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매달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를 하죠. 그러면 뭐 실업률이 어땠다, 이번 달엔 고용이 몇 명이 늘었다,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총 고용자 수는 제 기억에 뭐 한 1억 7천만 명 네,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숫자를 우리가 체크할 만한 일은 보통은 이제 별로 없죠. 보통은 없는데 우리가 이제 각각 미국의 연준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실업률도 중요하고 뭐 주가도 중요하고 이제 다 중요한데 몇 명이나 일하고 있는지를 정말 눈여겨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금도 중요하고 실업률도 중요한데 실업률이라는 건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 안에서만 카운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기자는 뭐 해당 없죠. 예,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나가봤자 진짜 인터뷰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구직 활동을 아예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은 네. 실업률에 카운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 많겠죠. 그리고 문이 닫혀있는 상황. 도저히 저 사람은 일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 네. 굉장히 많죠. 네. 많고 네. 이제 한국에서도 가게들이 문이 닫혀있다 보니 어쩔 네. 수 없이 굳이 포기 상태에 있으신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미국의 실업률이 굉장히 빠르게 내려왔습니다만 실업률만 가지고 연준이 아, 금리를 올려야 되나 뭐 테이퍼링을 좀 해야 되나 이 결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네. 전체 예전에 코로나19 이전에 100명 정도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94명밖에 일을 못하고 있어요. 6명이 집에 있거든요. 구직을 포기. 구직도 포기한 상태로 네, 6명이 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이 뭔가 이렇게 변심을 하면서 금리를 막 밀어올릴 가능성은 저는 좀 많이 낮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글로벌 유동성에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좋은 부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네. 좀 오늘 드리고 싶었고 이 100명 중에 6명이 일을 안 하면 이게 많은 거야 적은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가 붕괴되고 미국 경제가 정말 어려웠죠. 네, 정말 어려웠는데 그때 당시에 고용이 최악이었을 때가 고용자 수가 마이너스 6%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분들 입장 체감에서는 아직도 리만 브라더스 터졌을 때 진짜 고생했는데 그 최악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 종류가 완전히 다른 거죠. 네. 그렇죠? 고용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예. 근데 이게 백신을 맞고 락다운들이 해제되면 서비스 업종에 이제 고용들이 빨리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리만 브라더스 붕괴하고 난 이후에는 고용이 제자리로 오기까지 한 5년 정도 걸렸거든요. 네.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당겨지겠지만 올해 뭔가 글로벌 유동성을 해칠 만큼 네. 그래서 한국 주식이나 기업들 단에까지 영향을 미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예,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올해 금리 때문에 출렁출렁 할 변곡점들이 꽤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미국 고용의 총 고용자 수를 좀 업데이트 해보시면은 아마 크게 공포를 느끼시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좀 덧붙여서 드립니다. 연준도 그런 걸 보고 있을 테니까 네. 연준의 우리가 처음에 다뤘던 연준의 어떤 금리 정책도 이 통화 정책이나 스탠스가 갑자기 선회해가지고 뭐 장을 굉장히 공포에 떨게 할 만큼 여유 있지 않다라는 얘기도 될 것 같아요. 아유, 자, 두 분 모시니까 뭐 금방 한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 얘기를 이걸 좀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 저도 요즘에 다른 이제 유튜버 이런 분들이 김프로님 좀 나와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몇몇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럼 제가 뭔 얘기해요? 그럼 아, 추린이들 2030 주식 투자 처음 하는 분들한테 김프로님 같은 분들이 좀 잘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근데 제가 웬만하면 응하거든요. 예, 다른 거 뭐 경제가 어떻고 뭐 주식이 어떻게 그런 거 자신 없어서 잘 안 응하는데 그런 태도의 문제 이런 거는 아, 저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응하는데 그런 걸 좀 느낄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장에서 조금 한 발짝 벗어나 있다 보니까 아, 내 얘기가 좋은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확확 꽂히진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익스큐즈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쩌면 지금 주식을 막 투자하시려는 2030 세대와 저와의 딱 중간 지점에 있는 두 분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결의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식을 막 그 꼭 연령대가 그 세대가 아니다 하더라도 주식을 이제 처음 하시거나 주식을 다시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두 분이 이런 거를 좀 조심하시고 또 2021년에 이런 마음가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 좋은
조언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염수환 부장께 네. 먼저 드릴까요? 일단 이제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즘 장은 뭐 사실 약간 좀 변동성 있지만 12월 말과 1월 초만 해도 누가 해도 막 어렵지 않게 좀 수익이 날 수 네. 있는 그런 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초심자의 행운이라고들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그거를 이제 실력으로 좀 착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많이들 계세요. 근데 주식 투자라는 거는 그런 운에 따라서 먹기도 하지만 또 운 네. 나쁘면 엄청난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본인이 또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자다 일어났는데 갑자기 뭐 아무도 예측 못한 악재도 나오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고위험 상품인 건 맞아요. 이 주식이란 자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인지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마치 그냥 무조건 수익 나고 그냥 예금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주식 투자해서 뭐 까먹겠어? 예.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절대 그런 마인드로는 저는 투자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내가 투자한 원금의 10에서 20%는 언제든지 금방 없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상담도 많이 해드리지만 정말 여유 있게 투자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10% 20% 까져도 그냥 담담하신 분도 의외로 계시는데 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하루에 그러니까 좀 10% 수익이 났어요. 그 다음날 마이너스 2%가 됐잖아요. 못 견뎌 하신 분도 계세요. 아예 그냥 견디질 못해요. 손실 자체를 못 버티는구나. 예, 그냥 떨어지는 것 자체가 싫대요. 아, 그런 매일 분들은, 올라야 돼. 아니, 그냥 저도 근데 이런 분들은 주식 투자 하시면 안 되는데 사실은 네. 아예 그냥 못 견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죠. 주식이라는 게 이런 거다. 예. 근데 그냥 파세요. 예. 그냥 팔아버리고 또 올라가잖아요. 다시 하고 결국에는 결과는 별로 안 좋았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그 상품 자체가 어쨌든 네. 변동성이 있고 하락은 언제든지 나오는데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주식은 매일 오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생각은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적어도 내가 주식 투자를 어차피 평생 한다면 정말 공부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제 주변에 봐도 이렇게 돈 보신 분들 보면요. 남들 그 점심 때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도 굉장히 전업으로 성공하신 분인데 그 지금 이제 전업인데 직장 생활 할 때 있잖아요. 네. 그 남들은 이제 점심시간 1시간 반이잖아요. 이렇게 막 모여서 밥 먹고 커피 마실 때 그 어디 뭐 카페나 아니면 뭐 햄버거 가게 가가지고 보고서 다 보고 있었대요. 그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왜냐면 그 시간 아니면 공부를 못하니까. 근데 그렇게 일해야 되고 하니까. 예, 일 때문에. 근데 그 정도 노력을 하니까 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 네. 얘기도. 그러니까 지금도 너무 저는 유행 바라지 마시고 사실 뭐 저희 요즘에 근데 공부하기 너무 좋잖아요 솔직히. 여기 유튜브 와가지고 유튜브 3프로TV도 있고 저도 사실 지금 오늘 이제 김효진 연구원하고 같이 방송하면서 벌써 2개 배웠어요. 새로. 그래. 아 연부장도 배우니까. 네, 아 저도 아니 제가 뭐 다 알겠어요. 아까 그 환율 부분도 네. PQ 얘기하신 거 보고 저 이거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 이거 저도 새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얼마 공부하기 좋은 환경입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예전에는 내가 100을 투자했다면 네. 지금은 60, 70 해도 그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을 만큼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그럼요. 환경은 정말 좋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를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발 좀 그때도 이제 정프로님하고 항상 방송할 때 얘기했잖아요. 제발 좀 비교 좀 하지 말자. 맨날 그러니까 내가 산 건 안 가고 옆에 건 날라가고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고 근데 이거는 다 똑같아요. 사실 뭐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당연히 배는 아픈데 그런 어쨌든 그 마인드는 이겨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하다 보면 내가 산 종목이 1년에 보잖아요. 1년에 한 20% 30% 올라간다고 치면 네. 10달은 주가가 옆으로 가요. 대부분 그래요. 옆으로 가고 한두 달 안에 승부가 나요 사실은. 올라가는 거 보면 네. 근데 대부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안 가는 종목이라고 해서 내가 너무 그 이런 얘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사 다니지 말라고. 네.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옆에 누가 뭘 사서 뭐 몇 배 수익이 났건 네. 그걸 배합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그냥 인내하는 거죠. 사실 정말 돈 버신 분들은 다 인내하신 분들이 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 진짜 이거는 이제 뻔한 얘기인데 엉덩이 무거우신 분들이 다 벌었어요 사실은. 네. 네. 여기저기 들썩이신 분들보다. 그래서 네. 뭐 경험을 앞으로 더 해보셔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위기도 오고 지금이야 장 좋지만 또 급락장 안 오겠습니까? 그럼요. 언제든지 오는데 네. 그럴 때 그게 이상한 게 아니니까 네. 주식의 속성이니까 그런 걸 인정하시고 계속 좀 여유 있는 마인드로 좀 투자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젠더 감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발언이지만 인내심은 우리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맞아요, 강하신 맞아요. 것 같아요. 그때도 맞아요, 그 데이터 갖고 오셨는데 웅먼버핏이라고 맞아요. 제일 수익률 안 좋은 분들이 저기더만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남성분. 남성분. 네? 남성분들. 그렇게 민첩하게 막 뭘 하시려고. 하루 3끼라 그러잖아요. 하루에 3번 막 네? 사고 파는. 주식 네. 주식 3끼. 맞아요. 주식 3끼. 네. 3시 3끼가 아니고 주식 3끼라고. 3시 반이 가장 공포스러운 시간. 네. 매매 못하니까. 특히 금요일 3시 반. 악몽이라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 3시 반만 기다릴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아, 언제 빨리 휴일 안 오나 이럴 때도 많은데. 김효진 팀장은 무슨 말씀을 좀 주시겠어요? 저 비슷한 다들 생각들이어서 연부장님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고 네. 저는 그냥 다들 비장의 카드 하나씩을 좀 빨리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장의 카드를 하나씩 만들어라. 어렵죠. 근데 저는 전 주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회사에 입사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방송국 PD가 꿈이셨어요. 팀장께서 주식에 저야말로 주린이도 아니고 지읒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증권사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제가 맨 처음에 느낀 거는 사람이 이렇게 다양하네. 그러니까 네. 뭐 단타하면 안 된다. 뭐 장기 투자 해야 된다. 뭐 원칙을 세워야 된다.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단타가 성격에 맞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네. 이거를 해본 다음에 나는 내가 되게 이렇게 끈기가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되게 못 견디네 이러면 단타에 맞는 투자법 같은 거를 또 책도 많이 나와 있고 정리해 놓으신 들도 많고 왕도 없다는 거죠. 예, 네. 그렇게 하니까 자기한테 뭐가 맞는지 뭐가 비장의 카드가 될 수 있을지를 좀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하고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진 않더라고요. 그럼요. 저도 이제 그럼 나는 매크로를 보니까 어느 쪽으로 좀 나의 비장이 카든가 그런 게 좀 많이 고민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기의 성격에 맞는 투자법이 뭔지를 맞아요. 좀 빨리 네. 특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빨리 조금 찾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는 사실 좀 공부할 만한 선생님, 방송, 책 이런 건 너무 많은 것 많죠. 같아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도 하지만 증권사에서 예전에는 그 당연히 비공개죠. 회사 사내 회의니까요. 그러던 회의들을 막 이렇게 유튜브로 무료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일정 시간을 꼭 공부를 하시되 전 편식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편식. 예. 그러니까 이 모닝 미팅을 라이브를 하는 거든 저희 책도 5명이 공저를 했지만 사실은 어떤 챕터는 되게 재밌고 어떤 챕터는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자기랑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럼요. 자기들끼리 맞아 하면서 네. 같이 다른 산으로 네. 잘못된 산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게 잘못되고 있는 줄 알아요. 지금 아는데도 네. 여기서 나 혼자 빠지면 나 혼자 외톨이 된다는 그런 느낌. 네. 이 3프로 TV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잖아요. 저는 이제 거기에 중요한 이유들이 3프로님들이 워낙 출중하신 부분들도 있지만 종목하는 분, 영업하시는 분, 뭐 경제 보시는 분 되게 다양한 분들이 나와서 뷰도 뭐 보수적인 예. 분, 또 긍정적인 분 다 모시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랑 생각이 안 맞아 라고 하면서 동영상 끄긴 너무 쉬우니까요. 요즘 사실. 근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들으시면 끝까지 동의가 안 되면 그냥 본인의 갈 길 가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너무 좋게 보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곱씹는 것이 사실 투자에 중요하니까 맞아요. 그런 네. 것들을 편식하지 마셔라 라는 이야기를 저는 좀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그 김효진 팀장께서 말씀하신 비장의 무기를 하나씩 좀 갖추시라는 말씀은 참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방송 중에 나는 타이밍 고르는 건 나 완전 잼팽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정말 저는 한 번도 네. 기가 막힌 타이밍에 뭘 장중이라든지 뭐 단기간에 뭘 그거에 대한 자신감은 없는데 그냥 저 스스로 나의 비장의 무기는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채권을 배웠고 또 대학원 때 자산 배분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냥 제 스스로가 너무 좀 쏠려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끔 그리고 이제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한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국면이 다른 투자자들에 비해서는 조금 덜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여러분 뭐 가능하고요. 또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와 초기 뭐 장난 아니다 저분 막 이런 분들은 그냥 그거 하시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뭐 가치 투자다, 성장도 투자다, 모멘텀 투자다, 뭐 단기 트레이드 이런 거 뭐 선호가 분명히 있으십니다만은 단지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체질, 성향 그리고 여러분들의 태도와 딱
맞는 어울리는 옷을 입으시고 정말 자연스럽게 뭔가 하실 때가 가장 수익률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주위에 그런 분들을 많이 뵌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 김효진 팀장 그리고 염승환 부장을 두 분을 따로 모셔서 이 미스터 마켓 업데이트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을 읽으신 분들께서는 또 새로운 비유를 듣게 되셨을 거고 또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은 또 책을 한번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2021 그래서 뭐 사실 이제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효기간, 유통기간이 벗어난 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책 내용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21년 내내 어쩌면 그 이후에도 여러분의 서가에 항상 꽂아두시고 한 번씩 들춰보실 수 있는 좋은 책을 다섯 분께서 써주셨으니까 지금도 한 번씩 좀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머지 세 분의 저자는 다음 주에 또 이 자리에 제가 좋은 의미에서 소환을 해서 그분들과도 업데이트를 또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게 주말이고 또 한참 바쁜 시간인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우리 3프로TV 또 팟캐스트 경제의 신과 함께 두 분의 팬들과 함께 꼭 성공 투자로 이끄는 좋은 가이드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